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금 히테노 마을에 도착해 있고요. 어차피 시커스톤 고치러 오긴 했는데 해야 될게 있어서 바로 연구소 쪽으로 안 가고 요쪽에 있는 뭐라고 불러야 되지? 무덤같이 생긴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과가 많이 달렸는데 좀 딸까요? 저기도 있었네. 자, 그럼 그동안 들고 다녔던 횃불을 좀 써야죠. 전체적으로 붙여본 적은 없는데 한번 붙여볼까요? 근데 또뭐 있나? 이건 뭐 허수아비고. 떨어지네. 장착이 지금 처음 얻은 건가요? 장작 많이 구해놔야 되는데 처음이라니 이럴 수가. 불을 붙이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는 비 오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서 나름 배려인 것 같아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비 얘기를 해서 그런지 비가 올것 같은 느낌이라. 그나마 이쪽은 좀 괜찮은 편인데 추락 방향으로 가면은 거긴 몬스터들이 완전 때려지어 있어서 엄청 어려워요. 여긴 그냥 들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몬스터도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거의 끝부분에 가디언동 고장난 가디언도 있어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그런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는데, 여긴 그냥 불만 붙이면서 가면 되죠. 구운 사과 좀 만들어 볼까요? 다행히 비는 안 오네요. 도착했고 히테노 고대 연구소에 포인트 찍었습니다. 자, 이제
시카스톤 수리하고 도감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아나면은 안 고쳐줍니다. 기운 없는 체키로 수리를 받는 거면 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자, 이제 사진기가 생겼고요. 메인 이벤트 추억 생기고 도감 지금 데이터 하나도 없죠. 도감 채울 때는 코가님이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코가님을 안 찍으면 망해요. 찍어달라니 찍어줍니다. 옆에 살짝 찍어서 보여주죠. 안 잘려나? 에이, 안 잘리네요. 도감 찍을 땐 옆에 있으면 잘리는데. 추낙지방에 또 다른 연구자가 있다고 알려주죠. 따끈따끈 버섯. 쇠고랑 쇠스랑 여기 회포도 있죠. 자, 여기 볼일이 끝났으니 바로 나와서 미래의 링크의 집이 될 곳이나 가죠. 보니까 불을 붙이다 마른 것 같은데. 붙이면서 내려가 볼까요? 사실 다 붙여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을 안쪽에도 있었나? 다 붙인 건가? 특별하게 뭔가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특별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뚜기나 좀 잡아볼까요? 메뚜기 잡아주면 이벤트도 있는데 도망갔다. 어떻게 한 마리밖에 안 나오지? 하이라이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아이러니안. 어? 거의 다 뺀 것 같은데. 결국 몇 개 못 얻었고. 어? 이쪽에도 있었네. 그러면은 위쪽이었으니까 불을 붙이면서 내려가 보자. 끝인가? 아, 여기도 있네요. 이쪽이겠지? 여기 있다. 참고로 여행자의 검을 하나 구해서 왔었는데 이쪽 마을에 꼬마애가 미니 챌린지로 무기 보여달라는 게 있어서 돈을 줍니다. 보여주고 받아야죠. 더 붙일 데가 없는 것 같으니 네브라는 꼬맹이네요. 시작이 여행자의 검이거든요. 무기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 다음에 파이어 로드였나? 구하기가 더 힘들어요. 여행자의 검은 아까 아까가 아니구나. 지난번에 어디지? 카카리코 마을에서 주워온 건데 여행자의 검은 거기서 주워오면 되는데 파이어로드는 몬스터를 죽이고 뺏거나 보물상자인데 몬스터 찾기가 더 힘들어요. 일단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악마상이 있는데 잠깐 보러 가자. 나중에 생명그릇을 교환해주는 소중한 존재 돈으로 바꿔줍니다. 아니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릇의 조종자. 그릇을 늘리지를 않아서 이벤트를 못 받았습니다. 보통 처음 시작하면 여신상에서 어차피 시작의 대시에서 하나 고 시작할 텐데 전 그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스태미나가 하나도 없죠. 늘어난 게 말을 부르면 언제 오니 풀이나 베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참 링크의 집이 될 곳에 가기로 했었는데 깜빡했네요. 어차피 가면은 3000루피인가를 요구해서 사질 못합니다. 장작도 잔뜩 구해오라고 하고. 대충 위치가 여기 고요. 집이 게임 끝날 때까지 안 부서지긴 할 텐데 미리 해놓죠 뭐. 물이죠. 3000루피에 묶음 30개. 멈췄으니까 됐어요. 여기서는